이번에 만들어 볼 캐릭터는 크루미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캐릭터 모양이 현재 많은 분들이 만들고 있는 모양인데요. 크루미의 특징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디자인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뾰족한 형태의 귀를 표현하기 위해서 160 블랙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 주입구 부분은 길게 남기기 위해서 바람을 살짝 빼주겠습니다. 귀의 형태는 뾰족한 오각 형태로 이해하면 됩니다. 4cm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꼬집꼬기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6cm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꼬집꼬기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이어 다시 6cm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다시 꼬집꼬기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세 개의 꼬집꼬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만들었던 꼬집꼬기로 가로선을 연결해줍니다. 방울을 만들고 잠가주면 됩니다. 다시 꼬집꼬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지금 만든 방울보다 약간 큰 방울로 만들어서 잠가줍니다. 처음 만들었던 4cm 방울을 만들고 매듭지어 정리합니다. 두 개의 귀를 완성했습니다. 260 화이트를 이용해서 몸통을 만들어줍니다. 약 8cm 방울 두 개로 고리 방울 두 개를 만드는데요. 앞을 낮춰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어서 4.5cm 방울로 꼬집꼬기 방울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남은 부분은 잘라서 정리하면 됩니다. 400 화이트로 얼굴을 만들어줍니다. 약 15cm 방울 두 개를 만들어 잠가줍니다. 나머지는 매듭지어 정리합니다. 귀와 얼굴과 몸통을 연결해줍니다. 블랙 160 주입구 부분을 화이트 가운데로 통과시켜서 몸통에 연결해줍니다. 다른 귀 하나도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해줍니다.
귀와 얼굴과 몸통을 연결했습니다. 비밀공 블랙을 이용해서 얼굴 라인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주입구를 몸통에 연결해줍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꼬리가 보이는 정도 길이로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포즈 복복이 방울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작은 방울 하나를 만들고 정리합니다. 남은 짜투리 풍선이 있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꼬리를 마저 완성하겠습니다. 약 5cm 정도 길이를 불어줍니다. 매듭을 바깥쪽으로 당겨줍니다. 절반을 나눠줍니다. 꼬리 끝에 코즈복부기 자리에 잠가줍니다. 매듭은 정리하면 됩니다. 비율공 하이트를 이용해서 팔을 만들어줍니다. 약 12cm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남은 부분은 잘라서 정리합니다. 끝은 약간의 여유를 남기고 끝에서 지워줍니다. 매듭을 잘라 정리합니다. 절반을 접은 상태로 가운데 부분을 분리해줍니다. 팔을 몸통에 끼워줍니다. 남은 160 블랙을 이용해서 망토를 만들어줍니다. 코즈복부기 방울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작은 방울을 하나 만들고 이어서 코즈복부기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동일하게 작은 방울 만들고 코즈복부기 방울 만드는 것을 연속해서 3번을 반복합니다. 망토를 어깨 라인을 둘러주는 형태로 위치를 잡아줍니다. 있는 선에서 뒤쪽 부분을 둘러준 다음 끝에 있는 꼬지복고기 자리에 잠가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잘라 정리합니다. 160 핑크를 이용해서 망토 끝장식을 하겠습니다. 끝에 있는 꼬지복고기 자리에 주입구를 연결해 줍니다.
블랙보다 작은 방울 두 개로 만들어 줍니다. 바로 옆에 있는 꼬집고기 자리에 잠가줍니다. 지금 같은 방법으로 옆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일회용 핑크는 잘라 정리합니다. 크루미가 완성됐습니다. 크루미의 뾰족한 귀와 화살꼬리 같은 특징을 잘 살려서 만들어봤습니다. 같은 캐릭터를 만들 때도 특징을 잘 살리면 보다 효과적입니다.